만들려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니까 한국에 산 사람 나와야 된다. 당연히 이승만, 박정희 둘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두 분이면서 동시에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12명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은 두 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가장 나쁜 조건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나쁜 조건이란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두 개의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조선조적인 정치 풍토입니다. 조선조적인 정치 풍토는 유교 중에서도 가장 교조적인 주작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조선 이런 풍토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2대 장애물이 주자학적 정치 풍토 그리고 공산주의 도전입니다. 이 두 도전을 뚫고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승만, 박정희는 점수를 줄 때 가산점을 줘야 됩니다. 가산점. 가산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두 조건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돼요. 그나마 일본, 한국, 대만 정도입니다. 싱가포르도 안 되잖아요. 싱가포르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일당 독재인데. 왜 안 됩니까? 유교와 민주주의는 안 맞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최악의 그 뒤에 또 가난한, 어떻게 보면 삼중고죠, 삼중고. 가난, 유교, 공산주의. 이 도전을 극복하고 이 정도의 문명을 건설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최악의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성공했습니다. 최소한의 희생.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다른 나라 같으면 수십만 명 단위로 죽습니다. 수백만 명 단위로 죽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가 죽인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죽인 사람이, 박정희는 최소한 정치적 암살을 한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이승만도 누굴 시켜서 저놈 죽여라 해가지고 암살한 걸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전쟁을 해서 죽었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죠. 김일성 책임이지, 남침은. 물론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죽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최단기간 내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70년.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통치기간이 정확하게 30년이죠. 30년.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박정희 계열로 본다면 거기다가 한 2년을 더하면 42년, 70년 동안에 42년을 이승만, 박정희 세력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다. 최단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의 업적이었어요. 최대의 업적. 그건 뭐 여기 드린 자료에 보면은 최대의 업적인 이유가 다 나옵니다.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 통계가 잡히는 나라가 103개국 중에서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87등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는 아니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까운 나라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통계 보면 구체적으로 합니다. 1965년에서 89년 사이. 그렇게 잡으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군인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전두환 대통령이 매우 과소평가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집권했던 19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1%였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1등.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세계 1등을 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아요. 경제는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 워낙 경제가 잘 되어놓으니까 경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경제성장률 세계 1등이었다는 것은 정치를 세계에서 제일 잘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1980년대 세계에서 정치 제일 잘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경제를 잘하게 하면 정치의 80%는 이미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더구나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할 때 12.12 사건, 뭐 광주 사태 등을 통해서 피를 흘렸지만은 물러날 때는 직선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뽑아놓고 물러났습니다. 물러날 때는 저분이 민주화된 대통령으로 물러났어요. 그러면은 경제도 세계에서 1등, 민주화도 했겠다. 왜 저 사람이 감옥을 가야 되죠? 역사를 재판정에서 평가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 기준을 합니다. 역사는 역사평가로 넘겨야지 10년, 20년, 30년 전의 역사를 지금의 법률로서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사람 있겠습니까? 세종대왕 보고 왜 당신은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되지 않았느냐? 왜 민주주의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죠?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는데 19세기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민족이란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에게 왜 당신은 동족인 백제고구를 치기 위해서 이민족인 당나라 세력을 받아들였느냐, 손을 잡았느냐, 요렇게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신라한테는 신라, 백제, 고구려, 당나라 다 이민족입니다. 말도 안 통했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작살내고 있는 것이 한국 지식인들입니다. 한국 지식인들. 이렇게 함으로써 제 요약을 하면은 박정희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 문명 건설을 이룩한 사람이다. 네 가지 최고입니다. 최대. 사최조. 최악의 조건, 최소한의 희생, 최단기간, 최대의 업적. 그런 점에서 세계적 지도자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지도자입니다. 세계적 지도자. 그래서 박정희를 여러 측면에서 연구할 수가 있는데 박정희라는 인물이 워낙 큰 인물이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원래 큰 사람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작으면 단순해요. 그러나 큰 사람은 복잡합니다. 이승만도 복잡한 사람이고 박정희도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중적이기도 하고 삼중적이기도 하고 수가 많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승만, 박정희, 박정희를 연구를 할 때 CEO로서 연구를 하면은 얻는 게 많을 겁니다. CEO로서. 박정희를 위대한 경영자로서 연구를 하면은 조직을 운영할 때, 회사를 운영할 때, 나라를 운영할 때 어떤 원리로서 접근할 수 있느냐. 곧 이 제가 나눠드린 그 맨 마지막에 박정희 리더십의 한 열 몇 개 요점을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운영자라면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박정희는 네 가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불인 혁명가, 그리고 국가 경영자였습니다. 교사 혁명가, 군인 CEO, 네 가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박정희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박정희는 군인을 할 때도 교사적 품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혁명을 할 때도 교사적 품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CEO를 할 때도 교사였어요. 위대한 교사입니다. 교사적 품성을 갖고 있으면은 큰일을 합니다. 교사는 뭡니까? 사람을 키우려는 사람이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인간 사랑이 없으면 교사가 됩니까? 교사.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KBS를 접수한 혁명군이 혁명 공약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청소가 들어오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한 사람을 잡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박종세 아나운서인데 박정희 소장이 혁명 공약을 내어놓고 이걸 주면서 이거 읽으세요. 읽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바쁜 와중에 앞에 세워놓고 한 5분 동안 왜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교육을 한 5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걸 하더랍니다. 그게 박정희죠.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것보다는 왜 혁명을 해야만 했느냐를 알고 읽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교사였습니다. 박정희는 어딜 가든지 인재를 만든 사람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이나 엘리트가 다른 아니지만 박정희 시대 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기술 인력이 중화공업 건설 시기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시한 게 그때 교육 아니었습니까? 공고를 만들고 해서 그때 배출한 사람들이 80년대에 중산층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 중에 일부는 민노총을 만들고 그 계열에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고 한 이게 다 역사의 이상한 변전이죠. 교사였습니다. 박정희는 문명건설의 챔피언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교사였다는 거죠. 교사였다. 교사였다는 거죠. 교사의 품성을 가진 사람은 위대해집니다. 위대한 인물과 훌륭한 인물의 차이는 위대한 인물은 교사적 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만, 뭐 링컨 같은 사람, 트루먼 같은 사람, 처칠, 드골, 이름 세종대왕 뭐 다 이런 분들이 다 교사적 품성, 교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고 난 다음에 박지만 씨를 만났더니 박지만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잘 모르는데 아버지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한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전기를 쓰면서 놓쳤던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는 강아지도 사랑하고 풀 한 포기도 사랑하고 그 예를 들으니까 아 산림녹화가 왜 성공했느냐 산업화와 산림녹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산업화를 하면은 연료 얻는다고 산을 보금송이로 만드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산림녹화도 하면서 산업화도 성공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가 나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사랑했다. 흔히 그때 일화로서 박 대통령이 어디에 시찰을 하다가 아 저기 큰 나무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 하고 막 따졌단 거 아닙니까? 누가 저 좋은 나무를 베었느냐? 나무에 대한 사랑,
이게 환경보전으로 또 읽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 70년대에 유명한 구호가 있었죠.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박 대통령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람, 사랑한 사람이니까 이런 근대화 계획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런 변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합쳐가지고 아마 동족을 한 500만 원 죽였을 거예요. 우리 민족 역사상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백두의 혈통이 아니라 백정의 혈통 아니에요? 합치면 한 500만 원,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만 원. 굶겨서 또 뭐 100만, 200만 원. 강제수용소에 가둬가지고 한 100만 원. 합치면 민족반역자죠, 민족반역자. 민족이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박정희는 민족중흥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뛰고 태어났다. 근데 민족이란 말이 요새 이상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한다. 민족적 화해. 민족 혈맥을 잇는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민족, 민족, 민족 합니다. 이게 다 북한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민족 대단결. 그럼 이걸 정확하게 쓰려면은 민족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민족 중흥의 기술하고 박정희를 지칭을 할 때는 그 민족이란 말은 한민족 또는 국민이란 뜻이었어요. 한민족 전체, 국민 전체.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는 우리 민족이야.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너는 국민이 아니야. 너는 국민이야. 이럴 수가 없죠. 국민, 민족은 다 차별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민족을 계급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김일성에 충성하는 자만 민족으로 규정합니다. 북한에 충성하는 사람, 김일성 민족. 김일성을 반대하는 사람은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 반역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북한 기준으로 민족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민족이라는 말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어에 투철하지 못한 한국 그 역대 대통령이 거기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민족 공조란 말이 나왔어요. 아니 민족 반역자하고 공조하는 것은 그게 민족 반역 행위 아니겠어요?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공조. 김일성 민족이란 말 씁니다. 김일성 민족.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입니다. 그런데 평양 선언, 판문점 선언, 6.15 선언, 14 선언에 모조리 민족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슬을 잃은 민족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고 인종적 민족주의고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박정희를 민족 중흥의 기술이라고 했을 때 그 민족과 민족 공조라고 할 때의 민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계급적 민족이고 또 다른 것은 보편적 민족이죠. 어제 매크롱, 에마뉘엘 매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셔널리즘은 애국심의 배신이다. 민족주의라는 또 다른 악마가 지금 나타나서 재앙을 부르려고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때 말한 민족주의는 박정희식 민족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민족주의를 말합니다. 북한식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그건 뭐냐? 증오심을 앞세웁니다. 증오심. 그러나 애국심은
사랑을 앞세웁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역사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사랑을 앞세우면은 그게 애국심이 되고, 일본 사람 나쁘다, 미국 사람 나쁘다, 중국 사람 바보다, 한민족만 최고다, 유대인은 쓰레기다, 슬라브족은 거지다, 아리안족이 최고다. 이거는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인종주의,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 망령이 한반도에 떠돌면서 지금 북한발 민족이라는 이 유령이 한국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현혹하고 있어요. 제일 웃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6.15선은, 14선은, 판문점선은, 평양선은, 네, 쭉 들어간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늘 통한 공동 번영. 말 좋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족 경제가 있습니까? 무슨 경제가 있습니까? 한반도에 민족 경제 있어요? 한반도에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경제만 있죠? 민족 경제가 없어요. 그런데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드는 게 민족 경제라는 말장난입니다. 그럼 민족 경제 균형 발전, 남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고, 같은 경제권으로 보고 균형발전하자. 균형발전하려면, 남북한이 균형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남한을 15,000달러로 내려 앉혀야죠. 그럼 나머지를 북한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5,000달러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 하자는 겁니다. 그것 하자는 거예요. 뭐냐? 북한이 대한민국의 경제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당당하게 빨아먹자.